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택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택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해왔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택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주식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신청은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받아보시고 투자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택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택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 반등을 해줬지만 우리 시장은 반대로 오늘 3거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또 급격하게 확대했고 코스피는 2,300선이 다시 무너졌고요. 저점을 또 낮추면서 2,577포인트, 코스닥은 무려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736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상승했던 일부 섹터들 살펴보시면 화장품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점은 보통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을 보였다면 대형주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가 또 10% 내외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기업 코스알엑스의 추가 지분 인수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뷰티 스킨이나 마녀 공장 같은 종목들도 견조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움직인 섹터 업종은 있긴 했지만 대형주들, 오늘 특히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고 네. 특히나 장 초반에는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확인하고 저가 매수세가 장 초반에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고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그 상승세를 좀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현선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하락세가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많이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사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포스코 DX, LNF,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같이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뭐 여타 종목들도 좀 반등세를 좀 반납을 하고 재차 좀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뭐 여름에 2차 전지가 코스닥을 뭐 거의 950포인트 이상 돌파를 시켰듯이 2차 전지가 무너지니까 함께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업종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고 이로 인한 투자 심리도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도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오히려 채권 금리 상승이 연준에게 부담을 좀 주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즉 대외적인 변수들은 조금씩 양호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저점을 좀 잡아가지 못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투심의 좀 붕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코스닥이 지난 월요일에는 거래대금이 거의 4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대라고 하면 과거에 코스닥 시장이 엄청 좋을 땐 한 종목이 4조 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거래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급의 주체는 뭐 개인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그 물량을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만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급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최근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폭락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악재가 터졌을 때도 저가에서 물량을 받아줄 물량,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있다라면 사실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서 폭락 장세가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뭐 호텔신라의 폭락 장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폭락 장세라든가 아프리카 TV의 폭락 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쇼크에 따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대형주부터 이제 중형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아직 발표되지 않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좀 미리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고 좀 냉랭하다 보니까 작은 좀 흔들림에도 훨씬 더 시장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조금이라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좀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또 3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를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2주 전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10월 17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7%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이 13%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 오늘 다음 전략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가는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네. 저출산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밀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좀 부합하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 7.5% 상승을 해주면서 장중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좀 기관성 수급들에서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자사주 매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 물량이 있다 보니까
받쳐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오늘 좀 외국인들은 좀 팔긴 했습니다만 목표가 4,000원 선까지는 또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선이 201선이고 121선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재차 지금 눌림목 상단에 대한 저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후반에는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질 텐데 그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하셔서 재차 좀 반등권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는 이런 좀 스윙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아가방 컴퍼니 뭐 물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뭐 다른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 4,000원 여전히 보유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고요. 주후반쯤에 눌림목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도 잘 공략해보자라는 AS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미리미리 참여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가 뜰 텐데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선물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실전 매매 기법 영상들 오늘도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10월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월 시장을 또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좀 11월 시장도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10월 달 시장, 9월 달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시작이 됐고 10월 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10월 달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락장은 뭐 과거에 코로나 때도 겪어봤고 다양하게 겪어봤지만 이번에 하락세라고 한다라면 조금 나아질 기미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호재도 전혀 반영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금 전망을 할 때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부로 2300선도 좀 이탈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또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경제 상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주식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면은 저평가 국면으로 가는 거고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면 고평가 국면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PBR 몇 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거의 0.8배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0.8배는 뭐 IMF 때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실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의 컨센서스와 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도한 하락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뭐 12월 달 시장은 저점을 좀 잡아가기 위한 저가 매수세는 전 유입이 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얼마나 강한 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또 별개이거든요. 사실 지금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3분기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여전히 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면치는 못했지만 4분기나 내년쯤에는 반도체도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의 컨센서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코스피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안 오른 경향도 있지만
코스피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와 동조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삼성전자 되돌림과 함께 코스피 수는 얼마든지 또 되돌림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6만 원대를 그래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2차전지 쪽들이 좀 반등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아직 못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라와도 코스피 지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전략을 세운다라면 실적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폭락을 하고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사실 안 오릅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오른다라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라고 한다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PBR이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중대형주 쪽에서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연말에 좀 바닥을 다졌다가 내년에 좀 연초에 랠리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는 좀 바닥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 함께 살펴보시고, 또 실적 중심으로 중대형주 중심으로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또 섹터 어느 쪽을 좀 봐야 할지, 11월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쪽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연말이 되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배당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배당을 또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증시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현물 쪽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당주 쪽으로 좀 자금들이 좀 몰려가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도 저는 뭐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들의 발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내년 초에는 또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에 대안이 마땅치 않은 자리에서는 그런 앞으로 나올 정책적인 이야기들, 그런 쪽과 더불어서 나올 만한 좀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바이오가 거의 지금 한 3년여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실 코스닥 대표하면은 바이오주가 대표였는데, 그쵸. 지금 2차전지로 바뀌었죠. 네. 근데 2차전지가 이제 완전히 다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이오 쪽에 대한 순환매가 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될 거고, 신규로도 바이오 쪽에 대한 포트를 좀 편입해 나가시는 전략, 이런 전략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말이니만큼 배당주,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를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11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양 지수 같은 경우에 정말 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케이락스 게임, 케이뉴딜 지수 그리고 바이오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양 지수의 수익률을 모두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또 아까도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대부분 빨간불을 켠 모습이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뭐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에 종목들 쪽으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게임주와 바이오주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별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뭐 게임주들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름들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게임주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낙폭과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최근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게임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풀려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하고의 그 게임 판호과의 관계, 이게 풀릿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되고 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바일 게임 기업들의 과거의 영광을 누릴 정도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안 나와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제한적이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바이오 종목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바이오주들을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례 상장으로 이루어진 기업들도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상 바이오주들이 한 2년, 3년 전에 IFRS라고 해서 회계 기준의 기준이 변경이 됐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홍역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기업들이 뭐 실적이 과거에는 자산으로 잡혔던 것이 비용 처리가 됨으로써 과거의 영업이익이 뭐 적자로 변해버린다거나 이러면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이런 홍역을 좀 치렀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실적 나는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만들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최근 바이오 쪽에 대한 기관 수급들도 상당히 좀 저평가로서 좀 들어온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뭐 바이오주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특히나 KRX 바이오 ETF 쪽 또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게임주와 바이오주에 대해서 각각의 또 의견과 분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목받았던 이슈와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시를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 고민 있으시거나 나도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가 4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27% 넘게 강세를 보인 뒤에 오늘은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9% 약세로 37,2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매수가가 사실 그렇게 멀진 않은 면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수급을 좀 나눠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이 될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해서 대여가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IPO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제조 산업용 로봇 쪽에서 협동 로봇을 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두산그룹에서도 이것을 상장함으로써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는
흐름들은 앞으로 모든 제조 라인 과정에서 당연히 좀 필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급적인 면도 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1월 중으로 상장사 48개의 3억 5천만 주 정도가 의무보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지금 3억 5천 개거든요. 3억 5천 개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거래대금이 지금 35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에요. 물론 이 물량들이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진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딱 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갔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신다면 매수가를 시도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보호예수 물량을 다 소화하고 가는 과정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처음 이제 공모가가 2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당 만 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따라서 뭐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11월 보호예수 물량이 전부 동시에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단기적으로 풀릴 때 그 전에 한번 좀 시세가 나올 때 왜냐면은 최근에 월요일에서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됐고 거래량도 다 소화한 상승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는 뭐 매수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살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45,0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했다가 나머지는 다시 또 조정 나오면 거기서 편입을 시켜놨다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 또는 신규로도 관심을 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좀 관망을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조금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또 종목이긴 한데 신규 또 상장주 특성상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다음 달에 많이 해제가 되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5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대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4만 원에 비중 3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 2만 7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4만 원을 뚫고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관련 모멘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강세가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4% 하락을 하면서 3만 7,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를 좀 높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 매도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네. 볼 때도. 왜냐하면 이 종목이 물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부분들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주가에 움직이는 흐름들을 제가 쭉 최근에 좀 지켜봐왔는데 이 종목 상당히 좀 흔들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막 쭉쭉쭉 끌고 올라간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좀 한번 꺾이는 모습들은 이제 전고점 자리에 다 다다라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이면 딱 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 자리에 도달한 자리에서 혹여나 이번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가 너무 잘못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전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고점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전고점 자리에서는 이보다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지만 저는 기회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시면은 장 초반에 좀 투매가 한번 쑥 하고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을 좀 회복을 시켜놓고 횡보를 한 흐름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나갔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눌렀다가 35,000원짜리를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40,000원짜리를 시도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35,000원 이하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000원짜리는 일단은 뭐 종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조금 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27,000원까지 다시 돌아와 버리면 40,000원짜리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돌파보다는 저는 좀 눌림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뭐 코로나 치료제가 잘 돼서 돌파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 치료제들에 대한 매출이 과거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이후에는 특별히 많이 안 나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면 코로나 걸리면 최근에 대부분 그냥 진통제로 먹고 끝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아서 저는 추가 상승보다는 좀 반등권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가격 부담도 좀 있는 구간이고 또 모멘텀도 힘을 그렇게 좀 끌고 가지 못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전문가님, 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확신이 안 드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또 주식시장이고, 그동안 제가 한 16년 동안 봐온 바로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럴 때 시장에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떠난 투자자들은 기초가 다지지 않은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전 매매 기법 영상으로 담은 내용들은 기초적이면서도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될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만 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매매에 있어서 나는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나는 원칙 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자꾸 기어거리다 보니까 종목 개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꼭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을 보셔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이런 대응 전략들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강으로 이루어진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받아보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는 참여코드 필요하니까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847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우듬지팜, 매수가가 2,900원에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듬지팜 최근에도 스마트팜 관련주로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강세가 또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고점이 이제 3,24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종가 2,430원으로 마감을 지은 상황이고요.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이 이슈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우듬지팜은 최근에 사실 한 달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상승을 한 이유는 중동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최근 네. 뭐 카타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스마트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놓여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듬지팜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뭐 1년 정도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지금 1개월 후에 4.7%의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19일 날 상장을 했는데, 딱 급등이 나온 자리가 마지막 저점이 10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제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이 카타르 관련된 뉴스와 함께 더불어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은 6개월
6개월 후가 정말 많습니다. 40% 물량 정도가 6개월에 풀리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흐름을 보면 뭐 6개월 후니까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 3월 달까지니까 저는 이 눌림목 자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점과 저점 대비에 있어서 흐름들을 보면 중심 가격을 넘어서질 못했죠. 그렇지만 2340원 내외는 그래도 좀 지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3000원 자리는 좀 시도를 할 것으로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3250원 자리나 수익권을 한번 좀 구경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금 가격이 높으셔서 뭐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매도보다는 수익권 매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듬지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또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4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SY이고요. 매수가가 5,600원의 비중 20%, 네옴시티 및 재건주를 알고 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Y 오늘 종가가 5,840원이라서 약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4%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건자재 관련주로 이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마다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을 조금 더 확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봅니다. 특히나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주로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그 패널, 조립식 네. 패널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크라이나에 특히나 그 폭격이 받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밀집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이 폭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SY가 이슈가 됐을 때 빠르게 좀 주거 지역을 복구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SY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르는 흐름들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고 3,000원대의 종목이 뭐 7,000원대, 지금 현재 5,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됐는데 현재 5,000원 가격대는 저는 뭐 충분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적정 가격은 충분하고 당분간 좀 등락을 좀 보이겠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뭐 네옴시티 이런 얘기들이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딜레이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SY를 살펴볼 때 이 5,500원짜리의 지지대는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상당 부분 좀 저점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현재는 좀 눌림목 국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결국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날 때 돼서는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우디발 이슈도 지금 뭐 이스라엘과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더딘 감은 있지만 이번에 또 정부 차원에서 또 한번 사우디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현 정부가 이 사우디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와 더불어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홀딩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SY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006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14,000원의 비중이 8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오늘 종가 6,2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은데 14,000원 가격대면은 거의 이제 2022년 상반기 전의 가격이거든요. 그 이후로 많이 좀 하락을 했고 한 8월 달쯤에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그 반등폭도 거의 반납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어떻게 좀 볼까요? 80%는 14,000원에 80%는 정말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이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일단은 바이오 기술에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대체육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뭐 상한가와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졌던 흐름들을 보면
SAL200이라는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죠. 그런 점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됐고, 이 SAL A라는 것이 결국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감염성 질환 치료 신약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기대감이 좀 부각 들어왔고, 사실 그로 인해서 한 6,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뭐 정말 무색하게 그냥 좀 힘없이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가격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SLA200에 대한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면 12,000원짜리 전후에서 시도는 할 것으로 봐요. 그럼 저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11,000원서부터 12,000원 사이에서는 한 절반 이상을 좀 덜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저가가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손실분을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9월, 10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5,000원대, 6,000원대가 바닥권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좀 아직 빠져나간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격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000원짜리 돌파 자리를 한번 기다려서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좀 중반에 그 기록했던 전저점까지 다시 좀 회복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문자 3377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53,000원의 비중 15%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굉장히 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10% 약세 보이면서 44,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면은 좀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공매도 비중이 뭐 20%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하락한 것이 아니냐. 사실 뭐 실적도 뭐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좀 공매도에 의한 하락세거나 수급 꼬임 때문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뭐 가격은 좀 빠르게 회복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가격 자체가 저는 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오늘 사실 하락세가 나와서 그렇지 53,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과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딱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저는 이건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년까지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급 꼬임보다는 좀 내년을 좀 바라보시면서 홀딩을 하셔서 저는 뭐 전고점 자리 55,000원이나 57,000원 자리로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나오는 방산주들도 실적이 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스윙 전략으로 좀 보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FPCB 쪽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FPCB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필터 쪽은 우리가 수처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과거에 이제 수소 테마라든가 뭐 이런 쪽도 함께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바이오메디컬 쪽에 대한 혈액 투석기 쪽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상당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팩스는 좀 수급들로 봤을 때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특징들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상단을 박스를 좀 돌파시킨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시세를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번에 전고점을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3,750원짜리 이하권, 뭐 현재 종가가 3,705원이니까 뭐 내일 초가 이하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120일선까지 한번 나눠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5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역주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노팩스, 목표가 4,100원 제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국내역주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단기 종목인데 제가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종목 고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래도 단기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10%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추천하냐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기술적인 좀 전략으로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출판사는 우리가 핑크퐁 관련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베베핀이라고 해서 이제 핑크퐁과 함께 이제 그 메인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베핀이 4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저는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이후에 상승세가 나왔는데 121선과 201선 사이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나 여기서 추격 매수도 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물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린 물량들로 인해서 어제 오늘 해서 하락세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사실 많이 터지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따라 들어온 물량들은 손절매를 하지만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린 종목 수급들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정자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번쩍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이런 반등을 한번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이하권부터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5,200원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하권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300원짜리에서 18,000원선부터 한번 좀 매도 시세가 나오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3,500원짜리 짧게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출판사 목표가 18,300원과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두 종목 시노팩스와 삼성출판사에 대한 가격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방송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선물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